장맛비가 내리면서 안방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시즌 7차전 경기 이재학과 정유욱이 그대로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이재학은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8승 3패, 평균 자책점 4.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한 달간의 흐름은 다소 좋지 않았는데요. 타선의 지원 속에 3승을 추가했지만 실점이 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등판이었던 지난 6월 25일 기아와의 경기에서는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6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는 오늘 경기가 처음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3경기에서 한 차례 선발 등판해 승리 없이 1패, 평균 자책점 3.71을 기록했는데요. 선발 등판했던 경기에서는 5와 3분의 1이닝, 9개의 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호투했습니다. 이번 시즌 이재학은 한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수는 적지만 투구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면에서 원정 경기보다 안정적인 투구를 펼쳐줬는데요. 지난 25일 경기에서도 6회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5회까지는 탈삼진 7개를 기록하며 호투했습니다. 하루 더 휴식을 취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이재학은 휴식일이 길어질수록 더욱 안정적인 투구를 펼쳐줬는데요. 주축 선발 투수들이 이탈하면서 어느 때보다 토종 에이스의 활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루 더 여유를 갖고 마운드에 오르는 만큼 긴 이닝을 책임지며 구원 투수진의 부담을 덜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삼성 선발 정인욱은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3승 5패, 평균 자책점 6.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 다이노스와의 첫 맞대결에서는 5이닝 6개의 탈삼진 2실점으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추가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19일 두 번의 등판에서는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등판이었던 6월 25일 경기에서 또다시 집중타를 허용하며 마운드를 일찍 내려왔습니다. 올 시즌 정인욱은 불안한 제구 탓에 매이닝 많은 공을 던지며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수진 역시 헐거운 수비로 투수진의 부담을 더하고 있는데요. 최근 3경기 연속 끝내기 패배를 허용하는 등 구원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우리 타선에 유리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로 인해 하루 더 길어진 휴식일 또한 변수입니다. 이번 시즌 정인욱은 휴식일이 길어졌을 때 다음 등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우리 타선은 경기별로 편차가 심한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득점권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를 만나는 만큼 오늘은 집중력을 발휘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천 휴식일을 통해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오늘부터 주말에는 6시 경기를 치르는데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긴 만큼 분위기를 잘 추슬러서 안정된 경기력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우리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 시즌 7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